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트업 하는 불효자식 스코미디의 신진욱입니다.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단 직장, 알만한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닌 직접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제 나선 자식들이 조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시켜요. 드리게 되겠죠. 그러다 보니 좀 불효자식. 저희 회사도 티셔츠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. 동참하는 의미가 이제 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공감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하나씩 사주는 데서 아 이런 생각이 이제 공감하고 재밌어하고 이제 힘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.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되고요. 그리고 사실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. 본인 스스로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나면은 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든지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섭섭함들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기억이 이제 미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아쉬운 생각들. 남들과 다른 꿈을 찾은 부분이 되게 이제 신기한 것 같아요. 남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던 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고 앞으로 언젠가 이걸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 내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들 끝내 이룬 그 기간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지않죠. 그 과정을 이뤄내고 또 이런 영상들로 이제 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요.